자,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챕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운영체제 기초 활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운영체제 기초 활용이 사실 먼저 배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챕터긴 합니다. 이게 출제 범위 중에 첫 번째 챕터이기 때문에 먼저 다루기는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으로 운영 체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의 흐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 사용자가 전달한 명령 문자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번역을 통해서 비트 형태로 변환을 해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달받은 비트 형태, 비트라는 거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의 명령은 순차적으로 수행되며 처리 저장, 입출력 등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처리, 저장, 입출력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넘기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CPU 제어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이저 스테이트라고도 되어 있죠.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명령어가 처리되는 일련의 사이클이다. 이 사이클을 통해서, 메이저 스테이트를 통해서 명령어가 처리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CPU의 네 가지 상태인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가 반복 수행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영어와 그 다음에 의미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순서도 마찬가지. 영어도 암기해 주셔야 되고 각각의 의미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고요. 꼭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령어의 형식입니다.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연산 코드와 연산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산 코드를 오피 코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연산 대상을 오퍼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피 코드는 비트 수에 따라 명령어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오피 코드가 3비트다 그러면 2의 3승인 거고요.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8개의 명령어를 가진다.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오퍼랜드는 연산 대상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연산 대상이 아예 없거나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명령어가 종류가 바뀝니다. 하나씩 보죠. 0주소 명령어, 오퍼랜드가 하나도 없단 뜻입니다. 1주소는 한개 있고요. 2주소는 두개 3주소는 세개있다는 뜻이에요. 각각 설명이 쭈르륵 나와 있을 텐데, 이 설명의 핵심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0주소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스택 구조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1 주소 같은 경우에는 누산기를 활용한다. 그리고 2 주소 같은 경우에는 두 오퍼랜드의 연산 결과를 마지막 오퍼랜드에 덮어씌운다. 기존 값이 제거된다.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오퍼랜드의 결과를 마지막 오퍼랜드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지만 결국에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피 연산자의 실제 위치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참조 횟수가 적을수록 접근 속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참조 횟수는 어디를 들렸다 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시부터 보죠. 즉시는 오퍼랜드의 데이터 주소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쳐 갈 필요 없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참조 횟수가 0이고요. 가장 빠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넘어가서, 이번에는 직접 주소 지정입니다. 오퍼랜드에 연산 대상의 위치, 주소 값을 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퍼랜드에 이 주소 값을 찾아가면 실제 데이터가 있다. 이 화살표 한 번이 참조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메모리 확장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죠. 다음은 간접이에요. 간접은 한번더 갑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퍼랜드에 연산 대상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모리 참조 횟수 2회라고 되어 있죠. 구조가 복잡하지만 주소의 길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원하는 위치에 참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놈의 주소값을 저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화살표가 몇번 나오는지, 그 화살표 토대로 참조 횟수를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오퍼랜드에 저장된 주소값과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연산해서 레지스터가 뭔지는 아래쪽에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계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레지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CPU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및 상태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기억장치에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장장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다음 문장이에요. 메모리 중 가격 대비 용량이 가장 작고 속도는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용량 대비 가장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싼 만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쭈루룩 써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플립플롭과 렛치로 구성이 된다.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레지스터는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결국에 CPU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이렇게 요렇게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각각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에서 어, 사용되는 회로나 레지스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동작 또는 연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장치예요.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 장치에 필요한 레지스터 및 회로는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빨간 줄을 쭉 그어놨죠.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일단, 레지스터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거 뭔가를 저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 데이터의 위치.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이 버퍼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잠시, 임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잠시 맡아두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어, 일단 데이터들은 다 일시적으로, 임시로, 잠깐 저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메모리 버퍼라는 개념은 잠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걸 잠시 저장하는데 얘는 유독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잠깐 맡아두는 용도로 만든 게 버퍼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계수기, PC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도 합니다. 주의하세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 다음에 실행할 지금 말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명령은 IR이 저장을 하고 있겠죠. IR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보관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명령어의 위치가 아니라 명령어를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은 명령 해독기, 보통 기가 붙으면 회로입니다. 어,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을 해독하는 회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호기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신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특정 장치한테 보내서 연산을 하거나 동작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번지 레지스터예요. 번지 레지스터는 위쪽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억장치의 번지를 기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번지를 저장한다 이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산 장치 가 볼까요? 자 연산 장치는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산에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겠죠 첫 번째로 가상기예요 가상기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보관된 값을 더하는 회로입니다. 가산이니까요. 자, 그럼 감산도 있냐? 감산은 없어요. 이거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일단, 누산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 값을 더하거나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이항연산을 합니다. 이항연산이라는 거는 값을 두 개를 연산한다는 뜻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3하고 2를 먼저 더해요. 3개를 동시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가 나오겠죠? 이 5를 누산기에 잠깐 저장을 하는 거죠. 이 결과와 이 1을 다시 또 연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때 사용되는 회로가 누산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제가 뺄 셈을 못한다, 감산기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컴퓨터 내부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산기가 없다. 뺄셈 회로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뺄셈 회로가 없는 대신에 덧셈 회로, 가산기를 통해서 뺄셈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보수기입니다. 보수기는 뺄셈 연산을 위해서 데이터를 숫자를 보수로 바꿔 주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겠죠? 상태 레지스터 연산의 상태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방금도 봤듯이 주소 변경을 위해서 사용된다. 위치 변경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시스템 버스입니다. 버스라는 거는 장치와 장치 사이에 정보 교환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회선. 이런 것들을 전부 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스는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CPU 내부, CPU라는 부품 내부에서 전송이 되는 버스고요. 다음에 외부는 CPU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회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버스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주소와 데이터와 제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주소는 주소값을,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어는 제어 신호를 전송을 하는 버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단방향과 양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는 단방향이고 나머지는 양방향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배우기 전에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정말 잠깐 짧게 공부를 한번 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체제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를 왜 배웠냐. 운영체제 개념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우면 제일 좋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구, 개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우리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한다든지 어, 친절하게 적혀있는 글을 보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CPU를 직접 건드리진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운영체제는 리소스 관리 뭐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이런 것들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체제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어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관리, 모니터링, 제어, 관리랑 모니터링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런 단어가 붙어있으면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운영체제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 있어서 좀 보기 불편하죠. 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응답 시간이 있어요. 자, 응답 시간은 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를 불렀을 때 친구가 돌아보거나 대답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이거를 응답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이 입력되고요. CPU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이해하고 알겠어요 하고 실행되기 바로 전까지 이 사이 시간, 이거를 응답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대기시간인데요. 대기시간은 작업 시작 후 완료되기 전까지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휴식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휴식은 아닌데, 어쨌든 실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기 시간이고요. 다음은 실행 시간, 작업이 진행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은 서로 계속 맞물려 있겠죠.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그러면 실행 시간과 대기 시간을 합치면 작업을 완료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거를 반환 시간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되돌려 준다고 해서, 반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응답 시간 이후에 이 작업 완료 시간, 반환 시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작업의 속도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간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 슬라이스나 퀀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간격은 프로세스라는 애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어, 스케줄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간표를 짠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표를 짜면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교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2교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들은 50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뭐 40분 수업을 하고, 초등학생들은 뭐 30분 수업을 한다고 치면 이 시간 간격이 타임 슬라이스예요 작업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타임 슬라이스, 시간을 쪼개서 할당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간격,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운영체제 자원 관리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외운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체제는 프로세스, 메모리, 주변 장치, 파일,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메모리를 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운영체제 종류별 특징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암기할 게좀 많죠? 자, 운영체제 종류별 특징, 우리가 가장 익숙한 윈도우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즈는 GUI 기반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사용을 합니다. CPU 독점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프로그램 강제로 종료하고 우리가 어, 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른 다음에 작업을 강제 종료하죠. 그게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대의 컴퓨터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싱글 유저 시스템이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설치 시 하드웨어 사용에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 준다. 우리가 USB 마우스 같은 거. USB 포트에 꽂은 다음에 별도의 다른 설치 절차 없이 바로 쓸수 있죠. USB 메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개념이고요. 줄여서 PMP라고도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이미지 차트 등의 객체를 다른 문서에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편집하는 영어로 OL인데 OL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사진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거할때 쓰는 용어예요. 이런 것들을 윈도우즈에서 지원을 해준다. 특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해는 다쭉 글을 읽어보시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용어, 다섯 가지죠. GUI, 선점형, 멀티태스킹, 싱글 유저, PMP, OMD까지 해서 대표적인 기능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유닉스입니다. 자, 유닉스는 시언어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식성이 우수하고 이거는 시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다음 라이선스 비용이 저렴하다, 어, 싸다얘기죠 다수의 작업을 병행 처리할 수 있고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혼자 독점한다고 해서 싱글 유저였죠. 얘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유닉스는 커널과 쉘, 유틸리티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이 뭔지는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커널은 핵심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쉘은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을 때그 입력한 걸 이제 전달해 주거나 보정해 주거나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틸리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톡, 엑셀 이런 여러 가지 부가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 중에 리눅스, 자 유닉스 다음에 리눅스 나와 있죠? 두 단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유닉스 기반이긴 합니다. 리눅스가 유닉스의 기반인 거예요. 일단 포인트 오픈소스 시스템이에요. 오픈소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방법도 개방이 되어 있고 비용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배포 버전이 있고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도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커널이라는 게 이제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는 애라고 했는데, 요게 마이크로 커널과 모놀리틱 커널, 모놀리식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요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로 커널은 유닉스가 사용을 하고요, 리눅스는 모놀리식 커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죠. 이두 가지 파악을 해주시고 계셔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 부분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안타까운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암기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서 물론 이 명령어가 어, 전혀 동떨어진 단어를 쓰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야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계층 구조로 요즘에 안 되어 있는 게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일단 체크만 하시고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디렉터리나, 디렉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폴더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장치를 파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일 형식은 일반 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디렉터리 파일, 요거그 다음에 주변 장치 같은 특수 파일,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파일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네요. 부트 블록. 부트 영역이란 뜻이죠. 슈퍼 블록, 그다음에 아이노드, 그다음에 데이터 블록. 이렇게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트 블록은 부팅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슈퍼 블록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노드는 인포메이션의 아이예요각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정보들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블록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유닉스의 권한 설정에 대해서 좀볼 겁니다. 일단은 권한 설정, 명령어. 제가 체크해 놨는데, 앞쪽에도 나와 있었어요. 일단, 읽기, 쓰기, 실행에 대한 권한을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소유자, 소유 그룹, 사용자 순으로 권한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가지가 나오겠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순서입니다 파일 타입, 소유자 권한 그 다음에 소유 그룹 권한 일반 사용자 권한을 각각 읽기, 쓰기 실행 순서대로 부여를 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이따가 예시를 같이 한번 볼게요 파일 타입은 하이픈 또는 D 소문자 D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아 이게 파일이구나 디렉토리구나 판단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r 안 주려면 하이픈 쓰기 권한을 주려면 w 안 주려면 하이픈 빼기라고 읽으셔도 돼요. 실행 권한, 실행 가능 x고요. 불가능. 실행하지 않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빼기 하이픈 이런 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각각의 권한에 이진수 가능 불가능을 대응시켜서 권한을 변경한 뒤에 다시 결합해서 1 0진수로 변환해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앞에 파일인지 디렉터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했어요. 그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 걸 같이 한번 보죠. 음, 첫 번째 지금 보면은 r w 하이픈, 그 다음에 r, 하이픈, 하이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소유자, 두 번째가 소유 그룹, 세 번째가 사용자 이렇게 권한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r, -R w, r, w, 하이픈은 소유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r 읽을 수 있고요. w 쓸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이픈은 뭐였죠? 이 부분이 지금 실행에 대한 부분인데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읽거나 쓸수 있는데 실행은 안 된다. 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R과 W는 그대로 1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소유 그룹은 R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읽기 부분에만 1이고요. 나머진다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 부분은 rwx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1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11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이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 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애매하고요. 이 부분은 질문을 따로 하시거나 구글링을 하시거나 뭐, 유튜브 같은 걸 이용해서 강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일단 1 십진수로 변화하는 방법을 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1, 1, 0이 십진수로는 6이죠. 그 다음에 1, 0, 0이 십진수로는 4입니다. 그 다음에 1, 1, 1은 십진수로 7이죠. 그래서 6, 4, 7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권한을 이렇게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권한은 표시되어 있는 권한이고요 우리가 실제 권한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권한을 부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47이라는 값을 보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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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구나 요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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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부여하고 싶을 때 십진수를 몇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리눅스의 쉘 스크립트입니다. 쉘 스크립트는 이제 유닉스에서도 사용을 해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쉘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의 조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쉘 스크립트 작성을 하게 되면 sh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필요할 때 또는 주기적으로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환경 설정 변수라든지 명령어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드가 좀 나올 텐데, 어, 직관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형식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 입력,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다. 이런 게리드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게 에코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어디에다 받을 건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a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어떤 문장을 어떤 변수를 출력할 건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이 오른쪽에 보면 달라기어, 이거 스트링 기어라고도 하죠. 이 스트링 기어와 a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변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A, 문자 A가 아니라 변수 A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형식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선택제어문이 나와 있네요. 선택제어문은 선택제어문 자체보다는 조건식이 좀 어렵습니다. 빨간 줄도 나와 있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표현을 할때 띄어쓰기도 꼭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A와 변수 B란 뜻이고요. 이 사이에 기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호가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등호인데, 실제로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는 등호가 아니라, 하이픈, e, q,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암기를 꼭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걸 이용해서 선택제어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품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 이거는 보시기가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형식만 기억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if로 시작하고요. 이 if를 거꾸로 쓴 f.i로 끝납니다. 약간 독특하죠?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식 쓸때 대괄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각각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e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틀이에요 자 그래서 l if then 그 다음에 else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우스 펜을 잘 따라오세요 만약에 입력값이 지금 a에 입력받았으니까요 입력값이 80 이상이면 a라고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A가 70 이상이면 B를 출력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출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오른쪽에 제가 문장으로 적어 놨으니까 형식에 주의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if가 아니라 case문이죠. 마찬가지 case로 시작해서요. case를 거꾸로 쓴 ESAC로 끝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if는 대니였는데 케이스에서는 인이죠. 이 변수 안에 뭐가 들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 이거 파이프 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백스페이스 근처에 아래쪽이나 왼쪽에 아마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자 이렇게 생긴 키를 Shift 키 누르고 입력을 하시면은 요 바가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요 바를 입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괄호가 여기서 하나만 다쳤는데 괄호가 열리진 않았죠. 이게 정상입니다. 4거나 6이거나 9거나 11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는 얘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세미콜론이 지금 두개 적혀 있죠. 이것도 파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렇고 여기는 이제 2인 경우죠. 그리고 이거는 조건을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 4도 6도 9도 11도 2도 아닌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고요. 넘어 볼게요. 이번에는 반복 제어문이 나오겠네요. 다음으로 반복 제어문입니다. 반복 제어문은 세 가지가 있어요. FOR, WHILE, UNTIL 이렇게 있는데 반복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FOR문은 반복 횟수를 지정합니다. 횟수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스트링 기어 붙었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반복하는 이 값을 숫자가 바뀔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 숫자를 i에다 집어넣어서 두와 던 사이에 있는 여기에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echo니까 이 i 값을 매번 반복문이 돌아갈 때마다 출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c 언어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i라는 값이 1부터 1 2 이하인 동안, 1 2 이하일 때까지 1씩 증가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위와 똑같은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y h 입니다 y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식이기 때문에 대괄호 들어가 있죠? 넘버라는 값이 10 이하면 계속 반복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do와 done이 있죠. until은 약간 달라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순간 끝나요. 자, 그래서 넘버가 10보다 크면 끝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10, 이하인 동안은 반복을 하는 뜻이죠. 요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에코라고 하고 큰따옴표 안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아까 부분이랑 약간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에코라고 쓴 다음에 그냥 스트링 기호 써놓은 다음에 a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변수만 딱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에코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변수를 입력해서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스트링기호와 중괄호 그리고 이 안에 변수명을 입력해서 이 부분을 변수 데이터로 바꿔줄 수 있게끔 형식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사용되는 먼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 바깥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스트링 기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다시 내려와서 얘는 큰 따옴표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기호만 하면 안 되고 중괄호로 변수명을 감싸줘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다. 라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